산추태후는 고려 태조왕건이 손녀이며 고려 제5대 국왕경종의 제3비, 제6대 국왕성종의 여동생, 그리고 제7대 국왕인 목종의 모후이다. 천추전에 거처하여 비공식적으로 천추태후라 불렸다. 사후 제8대 국왕현종이 올린 시호는 환해왕태후이며 시호를 줄여 환해왕후라고도 한다. 천추태후는 964년 태조의 아들인 추존왕 대종왕후과 선희왕후 유씨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인 대종과 어머니인 선희왕후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된다. 태조의 손녀였음에도 성씨를 할머니를 따라 황보씨로 삼았다. 초기 고려 왕실은 남매 간 근친혼을 하였으나 명목상 같은 성씨의 결합을 피하려고 왕족 여성은 왕씨가 아닌 어머니나 할머니 쪽 성씨를 쓰는 관습이 있었다. 경종 즉위 후에 여동생인 헌정왕후와 함께 사촌인 경종과 결혼하게 된다. 경종은 황주의 호족인 황보씨 가문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헌혜왕후와 헌정왕후를 제3비 제4비로 맞아들였다. 경종의 어머니인 대목왕후랑 천추태후의 아버지인 대종은 친남매 간이었다. 경종에게는 이미 제1비 환숙왕후, 제2비 헌의왕후 그리고 후궁으로 대명궁부인과 흥방궁주의 딸이 있었다. 천추태후는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을 하였고 아들 왕송을 낳았다. 경종은 무척 기뻐하였다. 하지만 왕송이 태어난 지 1년 후 981년 경종이 27세로 사망하고 두 살이었던 왕송 대신 천추태후의 오빠인 계령군 성종이 즉위하게 된다. 과부가 된 천추태후는 어린 아들과 함께 숭덕궁에 머물렀는데 동생 헌정왕후는 궁궐에서 나와 왕륜사 남쪽의 자택에서 거처하였다. 헌정왕후는 혼자 살때 언젠가 꿈을 꾸었고 높은 언덕에서 소변을 누웠는데 소변이 나라에 넘쳐 은색바다를 이루었다. 꿈에서 깨어난 헌정왕후가 점쟁이를 불러점을 친히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는 왕이 되어 일국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헌정왕후는 난 과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하고 의아해했다. 얼마 후 태조와 신성왕태후의 아들인 안종왕후가 왕륜사 근처에 살아 서로 왕래하다가 사랑에 빠져 관계를 맺었고 임신을 하여 만삭이었을 때 성종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암흑을 유배 보냈다. 헌정왕후는 큰 충격을 받아 화가 나고 부끄러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헌정왕후는 왕후과 이별하고 아이를 낳아 사망한다. 아이는 성종이 거두어 왕가의 성을 받아 왕순으로 명명되고 유모에게 맡겨 계성해서 키웠다. 성종은 유배간 아버지 왕욱에게 아들을 보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몇 년간 부자가 함께 살수 있었다. 아들이 없던 성종은 천추태후의 아들인 왕송을 계령군에 봉하고 자신의 친아들처럼 양육하였다. 어린 아들과 함께 숭덕궁에 머물렀던 천추태후는 이때 동주 사람으로 외가의 친척인 김치양을 만난다. 김치양은 화엄종 승려였으며 황주 황보씨는 화엄종을 지원했으며 1006년 천추태후가 발언한 경전의 초교와 중교를 화엄종 승려가 맡았다.
김치양과 자주 만나던 천추태후는 그와 자주 동침을 하여 성종은 둘의 만남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천추태후는 자신의 외척이라는 이유로 김치양을 비밀리에 자주 만났고 이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궁궐의 분란을 일으켰다. 결국 성종은 김치양에게 곤장을 친 후 귀양 보냈다. 997년 성종이 중병에 걸리자 목종에게 왕위를 전했으며 천추태후는 왕태후가 되어 섭정을 하였다. 목종이 즉위하면서 김치양은 궁궐로 돌아와 행정권과 재정권을 장악했다. 김치양은 많은 충신과 의로운 선비들을 배척했고 권력을 휘두르며 뇌물을 공공연히 받았으며 300여간에 달하는 큰 집의 화려한 정원과 연못을 꾸몄고 그 집에서 밤낮으로 천추태후와 미래를 즐긴다. 목종은 김치양을 내치고자 했으나 어머니 천추태후의 상심을 염려해 시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목종은 현명하게 군주의 역할을 하였으나 유행간이라는 미남을 끌어들여 동성애를 즐겼고 그를 한문사인으로 벼락 출세시켰을 뿐 아니라 자신이 교지를 내릴 때마다 반드시 그에게 먼저 물은 다음에야 시행할 정도로 지나치게 총애하였다. 유행간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여서 측근 신하들은 그를 왕처럼 대했고 유행간 또한 교만해져 관료들을 업신여겼다. 자산왕중 유충정이라는 발의 사람도 별다른 재능이 없었는데도 목종으로부터 큰 총애를 받는다. 목종은 유행간과 유충정에게 각각 수방의 관리들을 나누어 다스리게 했는데 그 둘이 출입할 때 수행원들을 대동하는 것이 마치 왕처럼 분수에 넘쳤다고 한다. 천추태후는 1003년에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한 명 낳았다. 그 아들로 하여금 후사가 없던 목종의 뒤를 잇게 하려 한다. 이때 동생 헌정왕후와 왕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대량원군 왕순이 왕위 계승권자 1순이었다. 김치양과 천추태후는 12살이었던 그를 강제로 승려로 만들어 순교사로 보냈다가 다시 삼각산 신혈사로 보낸 후 사람과 독이 든 음식을 여러 차례 보내 살해를 시도한다. 그러나 목종의 보호와 신혈사의 노승진관과 승려들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해 나간다. 1009년 봄 목종이 상정전에서 연등 행사를 관람하던 중에 궁궐기름 창고에 불이 나번져서 천추전까지 태우는 큰 화재 사건이 발생한다. 목종은 잿더미가 된 전각과 창고를 보며 상심하다가 알아 누워서 정사를 볼 수 없게 된다. 목종은 대량원군 왕순으로 왕통을 잇게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황보의와 문현 정원 등 10명을 신혈사로 보내 대량원군을 데려오게 하는 한편 추가로 최충순에게 유행간이 대량원군의 왕위 계승에 반대하니 유행간이 알지 못하게 하라 고 당부하였으며 개성 부창군 김현경에게 명하여 군사 200명을 거느리고 교회에서 대량원군을 영접하게 하였다. 한편 목종은 보안 유지를 위해 김치양에게 붙은 것이 파악된 이주정을 서북면 도순권 부사로 임명해 즉시 떠나게 하고
당시 서북면 도순검사를 맡고 있던 강조를 궁궐로 불러 자신을 호위하라는 명을 내린다. 강조는 왕명을 듣고 출발하여 동주 용천역에 이르러 내사주서 위종정과 안북도호의 장석이 최창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강조에게 현재 주상은 매우 위독하며 개경으로 오라는 왕명은 사실 태후와 김치양이 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장군이 두려워서 유인하여 제거하려고 사칭한 거짓 왕명이다. 라는 거짓말을 하며 속히 본진으로 돌아가서 크게 군사를 일으키셔야 강조 자신과 사직을 지킬 수 있다. 고 했고 그들의 말을 믿은 강조는 자신의 본영으로 돌아간다. 천추태후는 강조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편 사람을 보내 전령을 봉쇄한다. 이에 강조의 아버지는 종의 머리를 깎아 중으로 위장시키고 왕이 이미 죽었으며 간용들이 권세를 휘두르니 개경으로 군사를 끌고 와서 국난을 바로잡으라 는 내용의 편지를 지팡이에 숨겨 강조에게 보낸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강조는 목종의 죽음을 확신하고 이부시랑 이현웅과 함께 군사 5천여 명을 이끌고 진군하다가 평주에 이르러 목종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한참 망설인다. 그러나 그의 여러 장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칠 수 없다. 고 주장했고 결국 이에 동의한 강조는 목종까지 폐위시키기로 결심하고 계속 진군하였다. 개경에 진입한 강조는 분사감찰 김응인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대량원군 왕순을 데려올 것을 명하고 목종을 만나 김치양 일파와 유행간 일파의 전횡이 국난을 불러온 것을 지적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수습하는 동안 용흥사나 귀법사에 가 있을 것을 권하자 목종은 이미 알고 있다. 고 대답한다. 목종의 명으로 대량원군을 데려오기 위해 신열사로 간 황보유의 일행은 강조가 보낸 김응인과 만나서 함께 개경으로 향한다. 그런데 이튿날 강조의 부하 이현운이 군사를 거느리고 영추문을 들어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놀란 목종이 두려워하며 유행간을 체포해 강조에게 보낸다. 하지만 궁궐의 군사들이 난입하자 목종은 천추태후와 함께 통곡하며 채충순 유충정과 함께 법왕사로 간다. 황보유의 일행과 함께 도착한 대량원군 왕순이 1009년 2월 연총전에서 즉위식을 올리니 이가 곧 고려의 8대 국왕 현종이다. 김치양 부자와 유행간을 비롯한 7명은 처형당하고 이주정을 포함한 30여 명은 먼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된다. 목종은 폐위되어 천추태후와 유배를 떠났다. 목종이 최양을 통해 강조에게 말을 요청했으나 한 필밖에 안 보내서 민가에서 한 필을 더 구하여 충주로 향해 가던 중 목종이 적성현에 이르자 강조가 김광보를 보내 독약을 올렸고 목종은 마시기를 거부한다. 이에 김광보가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에게 강조 장군께서 약을 거부하면 군사들을 시켜 죽이라고 명령했다.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멸족을 당하게 된다. 고하여 군사들이 목종을 시해한 후 목종이 자결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한다. 문짝으로 관을 짜임시로 관하에 목종의 빈소를 차렸는데 강조가 사람을 시켜 고을 창고에 쌀로 밥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했다.
한추태후는 곧 유배에서 풀려났고 황주에서 21년 살다가 현종 20년 정월에 왕궁으로 돌아와 66세를 일기로 개경숭덕궁에서 일생을 마감했다. 묘는 유릉이다. 강조는 1009년 2월부터 1010년 11월까지 현종 임금을 보좌하여 섭정을 맡았다. 중대사가 되었다가 이부상서가 되어 전국을 주도했다. 얼마 후 벌어진 제 2차 여우전쟁에서 고려군 총사령관이 되어 30만 고려군을 이끌게 된다.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다. 강조는 통주에서 30만의 군사로 거란군에 맞서 싸웠으나 패배했다. 장수 이현웅과 함께 포로가 되어 거란의 황제였던 성종의 신하가 되라는 제안을 받고 이현운 장군만 응하고 강조 장군은 거절하여 처형되었다.